언어는 공공기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접하는 공공언어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다가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공공언어를 개선하면 연간 약 3,3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하니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고쳐야 할 이유가 분명한 듯하죠. 오늘은 어려운 한자어 대신 쉬운 우리말로 바꿔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서면 심사에서 3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서면 심사로만 진행합니다. 서면 심사는 서류로 심사를 한다는 뜻으로 다소 어려운 한자어이기 때문에 서류 심사로 쉽게 풀어 바꿔 말하면 좋겠습니다. 1차 서류 심사에서 3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서류 심사로만 진행합니다. 로 고쳐 사용하면 이해가 더 쉽겠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쉬운 표현을 쓸 수 있는데도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공공언어를 채워주세요. 서면 심사 대신 서류 심사 꼭 기억하세요.